예, 한국 사람 DNA상 연장자한테는 함부로 못하게.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어? 내가 이제부터 이우진의 개야! 지금 시간 2시 30분 노스배틀폴드에 있는 요 콩 렌틸 받는 엘리베이터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데 한 30분 걸리고요. 여기서 1시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글레이슬린이라는 타운 가서 소방용 보리 싣고 700km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간만에 장거리를 받았네요. 뭐 단가도 좋고 700km짜리 하나 하고 800불 좀 넘게 받으니까 오늘 요거 하고 450불 받고 오늘 밤에 소사육장에 도착만 하면 오늘 하루 1300불 법니다. 가자! 노스배틀폴드에서 콩 다 내리고 쪽으로 70km 올라가면 글래슬린이라는 타운이 있는데 이 타운에 지나는 가봤는데 여기서 뭐 실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어딜 가나 안 가본 데가 수두룩해서 처음 가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70km 올라가면 바로 하이웨이 옆에 있다고 했습니다. 씻고서 다시 여기 똑같은 길로 내려와서 노스 배틀폴드 지나서 프로보스트 쪽으로 갔다가 한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하이웨이 36번 나오는데 36번에서 이제 좋은 길 타고 쭉 남쪽으로 테이버까지 내려가면 오늘 아마 테이버에서 잘 겁니다. 그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가면 돼요. 잃어버린 정신머리들 Yeah I've got 'em Yeah I shot 'em 모든 problems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래 Now I've got 'em Yeah
속에 보이는 농장입니다. 바로 여기 있다. 흙길이야, 흙길. 이 북쪽으로 올수록 길이 안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씻고 700km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오늘 8시간 동안 가야 돼서 아마 쉴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8시간 쭉 가야 됩니다. 바람이 오늘은 동쪽에서 보니까 쪽으로 들어가서 저 반대쪽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1시간 만에 다 씻고 지금 시간 5시 여기서 남쪽으로 노스베트폴드까지 갔다가 거기서 다시 윌키 그 다음 다시 유니티 계속 이제 동쪽으로 가서 프로보스트까지 갔다가 프로보스트에서 이제 서쪽이구나 동쪽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이제 계속 가야 됩니다. 윌키에서 계속 서쪽으로 갔다가 프로보스트까지 가서 남서쪽으로 가서 이제 한나까지 쭉 내려갔다가 한나에서 36번 타고 남쪽으로 쭉 한 250km? 200km?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한번 달리면 그냥 계속 가니까 다음 타운까지 이렇게 해서 670km 뭐 소사육장까지 가면 한 700km 넘겠네요. 여기서 차 안 올 때 빨리 가야 됩니다. 여기 고속도로가 이거 하나라서 저 글래스 리닝가 저기서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른 나가야 됩니다. 저 멀리서 차가 오긴 하는데 비상등 켜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자, 여기서 7시간 30분 뭐 700km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8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1시까지 달리고 이런 날은 제가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1시에 도착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추워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바로 자고 내일 아침에 7시에 뭐 처음으로 내리면 좋겠지만 뭐 아닐 수도 있고 7시에 내리고 메디슨 헤스로 가서 비료 싣고 다시 킨더슬리로 올라오는 일정입니다. 오늘 저는 8시간 쉬지 않고 계속 달릴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밥은 간단하게 먹었고 도착해서 밥을 먹게 되니까 살이 안 빠져. 중간에 쉴 수도 없고 이게 전자 운행 기록 장치가 뭐 좋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운행 시간이 끝나기 전에 계속 가고
도착해서부터 8시간 동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밥도 안 먹게 되고 시간이 촉박하면 쉬지도 않게 되고. 근데 오늘은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뭐 육포랑 뭐 젤리랑 음료수랑 물이랑 라면이랑 부셔 먹으면서 가야 되겠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8시간 직진 출발! 가자! 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럭커 군복남입니다. 지금 시간 7시 볼이 내리고 있고요. 아, 어제 1시에 도착해서 바로 잤습니다. 이건 뭐 쉴 시간도 없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트럭 시동 딱 끄고 바로 잤어요. 아, 여기 말들이 아주 많어. 작년에 한번 왔었는데 여기. 아, 보름달. 우리는 보름이고 뭐고 없어. 자, 요거 내리고 2시간 메디슨에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 일찍 와서 그런가 기다리는 차가 한 대도 없네. 월요일날 이틀 전에 여기서 4시간 기다렸는데, 아, 이게 구멍이 점점 더 커지네. 여기는 계속 밟고 다녀서 그래. 조심해야 되겠다. 빵꾸 나갔다. 제발 오늘 여기서 2시간 안에 나가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차도 없고, 혹시 몰라요, 위에 가면 또 있을지. 지난번에도 2대 있었는데 그날 여기서 4시간 기다렸어. 지금 싣고 있는 차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네. 지금 좌 위에 공사 중이라 지금 레인 두 개인데 하나를 막아놨습니다. 앞에 한 대 있네요. 메디슨 햇에서 3시간을 북쪽으로 달려서 만타리오 옆에 있는 농장에서 비료 44톤 다 내렸고요. 여기서 30분 북쪽에 있는 농장에 가서 빨간 렌트리콩 싣고 다시 노스 배틀폴드로 갑니다. 제가 아까 비료 공장에 도착해서 비료 싣고 나온 영상이 없는 이유가 아까 진짜 빡쳐갖고 영상을 안 찍었습니다. 괜히 영상 찍다가 욕을 할 것 같아서 또 사장님이랑 한바탕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명백하게 사장님이 잘못한 거라서 진짜 빡쳤어요 제가. 며칠 전에 4시간 기다린 비료 공장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앞에 몇 대 없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위에서 몇 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예약 번호를 저희 사장님이 잘못 입력을 해서 제가 그 번호를 갖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있던 트럭이 저를 추월해서 이제 먼저 실으러 가고 알고 보니까 저희 사장님이 잘못된 번호를 입력해 갖고 제가 거기서 한 30분 기다리고 올라가서 제가 원래 싣고서 내려왔어야 되는데 또 그 중간에 그 기차 움직이고 막 그 옆에 공사하는데 다시 또 공사하고 그래갖고 또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제가 사장님이 그 번호만 제대로 처음에 줬으면 제가 바로 싣고서 30분 안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거기서 1시간 30분을 기다리게 했어요. 제가 또 이메일로 또 뭐라 뭐라고 했죠. 실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저희 사장님이 디스패치를 하다 보니까 사장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디스패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사장님이 지금 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은퇴는 뭐 여긴 100살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자기가 사장이니까 뭐 사장이라기보다는 프레지던트니까 회장님이죠. 저희 회사 말고도 농장 대표, 다른 그 옥션 대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디스패치니까 제가 화를 안 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디스패치할 때 화내는 것처럼 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원래는 저희 다른 트럭커 동료가 디스패치를 하게 됐는데 원래 저를 담당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화를 내니까 이제 너무 막 나가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넘겼습니다. 저랑 리온이랑 둘이 사장님 담당인데 이제 사장님이 담당하니까 또 할아버지한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이메일로 어필만 하고 있죠. 이래저래 난감합니다. 저희 사장님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진 않는데 일할 직원을 못 구하니까 디스패치가 거의 대도시에 있거든요. 사무실이 이 시골까지 내려와서 디스패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근에 저희 그 메케닉 대장도 그만두고 다른 데 더 좋은 직장 구해서 가고 리오니도 가고 리오니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네덜란드 갔어요. 네덜란드 가서 뭐 할래나? 가서 한 대 빨고 올래나? 한 대 빠는 건 여기도 되는데 이제 합법이라서 뭐 대마초도 네덜란드도 합법이고 캐나다도 합법이고 이제. 근데 트럭커들은 랜덤으로 이 약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냄새도 맡으면 안 돼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근데 랜덤이라고는 하는데 리오니만 작년에 두 번 받았거든요. 저 한 번 받고. 아무튼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일을 주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또 저희 사장님이다 보니까 제가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뭐라고 막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한국 사람이라는 또 예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환갑 넘으신 분한테 제가 막 화를 냅니까? 욕하고. 제가 디스패치 50 넘은 디스패치 할 땐 제가 막 F욕하고 막 하긴 하는데 어차피 동등하니까 제가 이제 직원이 아니니까 혼날 건 혼나야지.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하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도 똑같은 실수를 계속 해요. 번호 몇 개 틀리고 확인 한번 하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20살 넘게 많은 분한테 제가 F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막 가운데 손가락 주고 그렇게는 못하니까 이게 한국 사람 DNA상 연장자한테는 함부로 못하게 되더라고. 아무튼 이래저래 답답합니다. 사장님이 자기도 인정을 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럼 새로운 직원을 뽑든가 어린애로 아가씨로. 네, 일할 줄 알았다. 예전 회사에서 디스패치가 여자인 적이 있었는데 젊은 20대 초반 여자애. 근데 그것도 좋진 않더라고요. 일은 안 하고 저희 트럭 드라이버 애들이 출발을 안 하고 사무실 가서 노가리 까고 있어. 그 직원이랑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아주 그냥 사내 새끼들이랑 그냥 가서 일해 이 새끼들아. 일하기 싫으면 다 내가 할게. 다 집에 가 그냥. 결국엔 트럭 드라이버랑 눈 맞아서 집에 같이 가더라고요. 그만두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며칠 전에 4시간 기다린 거에 비해서는 오늘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으니까 뭐 이렇게 화낼 상황은 아닌데 더 화가 나는 이유가 어제 제가 새벽 1시까지 달려서 그 소사육장에 오늘 아침에 1번으로 내리려고 아주 밤새도록 달려갖고 오늘 6시에 또 일어나서 하차하고 최대한 빨리 실으려고 왔는데 앞에 기다리는 트럭도 없어갖고 거의 바로 실을 수 있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실수를 해갖고 제가 1시간 반을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안 받냐고. 그냥 바로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어제 밤부터 이거를 위해서
밤새도록 1시까지 힘들어도 달려는 건데 이걸 사장님 실수 한 번에 바로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사장님이라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제 디스패치가 이런 실수했으면 벌써 저한테 뭐 욕 엄청 먹었습니다 진짜. 오히려 사장님이 너 로이 너 저렇게 심한 말 하지 마, 너 땡 새끼 너 어 머리 좀 커졌다고. 이 대고박이 머리 원래 컸거든. 그래서 사장님한테 저를 넘긴 것 같아.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로이 이 새끼 대가리가 너무 커졌어 원래 컸다고. 아 왜 또 일로 들어가셔.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아주 그냥. 회사로 과적 티켓 날라옵니다. 엄마도 부자고 외간도 부자고 나만 만부자야.